야구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4 신한솔뱅크 KBO 리그 오늘 키움히어로즈 대 두산베어스 시즌 1차전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1번 타자는 이용규입니다. 2번 로니 도슨, 3번 송성문, 4번 최주환, 5번 이형종, 6번 이원섭, 7번 김희집. 당초 키움의 선발진은 물음표 투성이었죠. 하지만 이 선수가 자리를 잡으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승리의 기운을 이어가는 키움의 국내 1선발 김선기 투수입니다. 1번 타자는 정수빈 선수입니다. 2번 허경민, 3번 양의지, 4번 김재환, 5번 강승호, 6번 헨리 라모스, 7번 전민재. 오늘은 희망을 던질 수 있을까요? 자신을 향한 불신의 시선을 온몸으로 마주하고 있는 두산의 선발 최원준입니다. 풀카운트 받아 때립니다. 오른쪽 1루 스킬 넘깁니다. 우익수 옆으로 타자 주자는 1루 베이스 받고 2루까지 뜁니다. 2루에 서서 들어가는 선두 타자 이용규. NCKT 두산 상대는 좀 어려웠네요. 그렇죠. 예. 높게 속구칩니다. 우익수 뒤로 따라갑니다. 라모스 워닝 트랙. 자, 타구를 쫓아갑니다. 잡았습니다. 2루 주자는 3루까지. 바깥쪽 볼입니다. 결국 송성문 볼넷 출루 하셨는데요. 잡아당깁니다. 2루수 오 막았어요. 자, 일어나면서 1루에 타자 주자를 처리합니다. 그 사이에 3루 주자 득점. 선취 득점을 뽑아내고 있는 키움 히어로즈. 지금도 몸쪽 승부잖아요. 불리한 카운트에서 몸쪽 승부를 하게 되면 사실은 결과가 좋지 않아요. 네투 스윙 삼진. 예. 벗어납니다. 선두 타자 볼넷 출루. 김희집 초구부터 나갑니다. 타구는 오른쪽 우익수 키를 넘깁니다. 1루 주자는 2루 돌아 3루까지. 타자 주자 2루 돌아왔습니다. 1루 주자는 홈으로 타자 주자 3루 들어갑니다. 김희집의 1타점 적시 3루타. 바깥쪽 스윙 삼진. 투볼 원 스트라이크. 뱃 끝에 맞았습니다. 센터 쪽 안타입니다. 3루 주자 득점. 보영우의 1타점 적시타. 한 점 더 도망갑니다. 이제 스코어는 3대0. 데뷔 시즌을 치르고 있는 보영우 선수인데 통산 데뷔 첫 타점이 만들어집니다. 1사 주자는 1루. 2구 타격. 1루수 옆을 뚫어냅니다. 1루 주자는 2루 돌아 3루까지. 타자 보라고 더듬었어요. 자, 타자 주자가 2루까지 가지는 못합니다. 초구 타격 높게 뜹니다. 좌익수 김재환 잡았습니다. 3루 주자는 그대로 발이 묶입니다. 원하는 커맨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예. 오른쪽입니다. 우익수 옆으로 빠져나갑니다. 3루 주자 득점. 1루 주자는 3루까지. 타자 주자 2루에 송성문 1타점 적시타. 2&2 스윙 삼진. 이렇게 이닝 종료. 이제 타석에는 5번 타자 강승호. 초구부터 왼쪽 높게 띄웠습니다. 좌익수 뒤로 따라갑니다. 담장 쪽 넘었습니다. 강승호의 솔로 홈런. 이번 시즌 7번째 홈런 강승호입니다. 시즌 성장 속도가 매우 빨라요. 네. 그러니까 강승호 선수가 지금도 이 초계 카운트 잡으로 들어오는 공을 본인이 스윙을 해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라모스 1루수 옆을 뚫어냅니다. 우익수 펜타. 타자 주자 1루까지. 퓨처스에서도 사실 대학교의 경기에서 네. 바운드가 튀었습니다. 유격수 옆을 빠져나갑니다. 자, 1루 주자는 2루 돌아 3루까지. 적극적인 주루 플레이 헨리 라모스. 주자는 3루와 1루. 바깥쪽 볼 튀어요. 자, 1루 주자 2루까지. 2루에 날아 들어갑니다. 끌어당깁니다. 유격수 끌어안고 1루에 길게. 1루에서 타자 주자를 잡아냅니다. 3루 주자 득점. 낮은 코스. 자, 지금은 볼이 됐네요. 볼넷입니다.
잡아 당깁니다. 야성 한 번 놓쳤어요. 돌면서 1루 송금이 나갑니다. 송금이 나갑니다. 2루에 있던 전민재가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타자 주자는 2루까지 이렇게 또 한 점을 따라갑니다. 또 한 점. 이제 스코어는 4-3. 주지 않아도 될 점수를 주게 되는 키움표 로즈. 점수 차는 한 점 차입니다. 초구부터 센터 쪽 중견수 로니 도슨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3아웃 잘루는 3루와 2루. 13타석 연속 무안타. 오늘 경기까지 포함을 하면 이제 14타석이 되겠고요. 자, 오른쪽 애매한 위치입니다. 우익수!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페어볼입니다. 타자 주자는 2루까지. 이형종이 2루에 들어갑니다. 이 장타를 의식한 이 뒤쪽 수비를 하다 보니까 한 번에 포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염두는 해뒀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몸이 크게 출렁거립니다. 낙해 깔리는 타구입니다. 2루수 정면 품에 끌어안고 전민재가 1루에 던집니다. 원아웃. 그사 이형종이 3루까지. 제 1사 주자는 3루고요. 타석에는 김희집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초구부터 먹힌 타구 좌익수 따라갑니다. 김재환 앞에 떨어진 안타입니다. 3루 주자 홈으로. 김희집 1타점 적시타. 오늘 2타점 경기를 하고 있는 키움 히어로즈 김희집 선수입니다. 빛나진 타구입니다. 오른쪽 중견수 우익수 동시에 추격합니다. 중견수 정수빈 투아웃 스윙 삼진. 이렇게 이닝 종료. 네. 김성균 선수가 이제 그 커브를 아주 많이 던지지는 않잖아요. 김재원의 타구 오른쪽입니다. 중견수 우익수 따라갑니다. 펜스를 직접 때립니다. 김재원이 2루까지. 2루에 서서 들어갑니다. 김재환의 2루타. 2구 낮게 깔립니다. 2루수 정면 고영우가 1루에 아웃입니다. 그 사이 2루 주자 김재환은 3루까지. 오늘 모처럼 1군 콜업이 되고 또 첫 타석에 안타를 뽑았던 헨리 라모스. 뭔가 거기서 혼돈이 좀 온 것 같아요. 그렇군요. 날카로운 타구입니다. 오른쪽 라인 안쪽입니다. 펜스까지. 타자 주자 1루 돌아서 2루까지 들어갑니다. 그 사이에 3루에 있던 주자는 홈으로 들어옵니다. 헨리 라모스 1타점 적시 2루타. 확실히 본인 것이 나오지 않고 있다. 좀 아쉬움은 드러냈지만 네. 경기에선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자, 타석에는 전민재. 백 끝에 맞았습니다. 자, 유격수 잡았어요. 그리고 1루에. 1루에서 아웃입니다. 이렇게 이닝 종료. 자, 두산의 마운드가 교체됐습니다. 이병헌 선수고요. 3구. 백 끝에 맞았습니다. 3루수 글러 맞고 뒤로 빠졌어요. 자, 볼이 흘렀습니다. 타자 주자 2루까지 뜹니다. 2루. 2루에 서서 들어가. 3루. 자, 3루까지는 못 가요. 2루. 세이브입니다. 빈틈을 노리면서 3루를 시도했는데 네. 뒤쪽에 베이스 커버가 한 명이 있긴 있었어요. 네. 예. 낮게 깔리는 타구 2루수 잡지 못합니다. 2루 주자 3루 통과. 홈으로 들어옵니다. 송성문의 1타점 적시 타. 먹혀두지 네. 않을 때 고민이 많습니다. 네. 낮은 공을 건드립니다. 자, 돌아서면서 2루 포스아웃 그리고 1루. 1루에서도 아웃입니다. 더블 플레이. 이번 이닝부터는 소년기 선수로 교체됐습니다. 시즌 5경기.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맨 끝에 걸렸습니다. 대야를 빠져나갑니다. 좌익수 앞에 안타. 선두 타자가 출루하는 두산 베어스. 야구장에서 충분히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높게 속구 칩니다. 멀리 뻗지는 못할 듯. 자, 이루수 고영우 잡아냅니다. 네. 커브 릴리스 포인트가 2m가 넘어요. 대단합니다. 낮은 공을 건드립니다. 우익수 앞에 떨어진 안타. 자, 1루 주자는 2루까지. 2루에서 세이브입니다. 아, 지금은 약간 애매한 위치였기 때문에 김기현 선수 스타트는 조금 늦었어요.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 자, 지금 맞았죠. 자, 이제 주자는 말루입니다. 그리고 타석에는 양이지. 밀어냅니다. 타구는 오른쪽 우익수 따라갑니다.
2타구 라인 안쪽 빼어볼 3루 주자 득점 2루 주자 2루 주자까지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양의지 2타점 적시타 1사 만루의 찬스 양의지가 해결사가 됩니다. 주자 2명 득점 낮게 들어왔습니다. 삼진입니다. 이제 투아웃. 자 지금 나다움신가요? 지금 이제 볼을 떨어뜨리기는 했고 태그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한 번에 지금 포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 나다웃 상황이 되면서 그러네요. 김재환 선수의 집중력 있는 또 플레이가 나왔네요. 야 대단합니다. 김재환이 1루에 들어갑니다. 지금 이 추세라면 강승호의 커리어 하이가 될 수 있습니다. 3루수 글러브를 뚫어냅니다. 3루 주자 득점 그리고 2루 주자까지 홈으로 들어옵니다. 강승호의 역전적 시타 스코어는 8-6 받아들입니다. 2루 스킬을 넘깁니다. 3루 주자 득점 그리고 2루 주자까지 홈으로 헨리 라모스 2타점적 시타 휴 효로즈 세 번째 투수는 윤석원 선수입니다. 주자 뜹니다. 낮게 깔리는 타구 내야를 뚫었습니다. 1루 주자는 3루까지 라모스가 3루에 들어갑니다. 받아들입니다. 왼쪽 높게 속구 칩니다. 자 유격수 김희집 잡았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오른쪽 뻗어갑니다. 중견수 우익수 사이를 완전히 갈랐습니다. 3루 주자 득점 그리고 1루 주자까지 홈으로 1루 주자도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박준영 2타점 적시 2루타 예. 원바운드 자 주자가 뜁니다. 3루까지 박준영이 3루에 들어갑니다. 투수 정면 마운드 받고 뒤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1루에 가볍게 1루에서 세이브예요. 이렇게 되면서 3루 주자 득점 또 한 점을 도망갑니다. 선수도 어려운 마운드를 잘 처리했고 부드럽게 스윙 스로우를 했는데 좀 많이 어두워져 있는 소년기 선수인데요. 퍼 올렸습니다. 애매한 위치 자 고영우가 따라가고 우익수 잡았어요. 잡았네요. 우익수 이형종이 타구를 건져냅니다. 지키고 있는 박정수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유격수 옆으로 빠져나갑니다. 좌익수 앞에 안타. 김기현 포수가 바깥쪽에 앉았습니다. 스윙. 삼진입니다. 원볼 투 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두 타자 연속 삼진 두산베어스의 네 번째 투수는 박신지 투수입니다. 자, 이닝 남아있는 아웃카운트는 하나 로니 도슨을 상대합니다. 자 지금은 이건 정말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벗어납니다. 자 첫 타자 볼넷으로 내보내고 있는 박신지 강한 타구 자 라인 안쪽입니다. 뼈볼 2루 주자 3루 돌아서 홈으로 1루 주자 3루까지 타자 주자는 2루 1타점 적시타 송성문 오늘 4안타입니다. 첫 이제 이닝을 맞이했는데 네. 실점을 했다라는 점 그렇죠. 경기를 좀 쉽게 가져갈 수도 있는 상황에 지금의 이 실점은 두산 입장에서는 뼈아픕니다. 예. 송성문의 1타점 적시타 사구 받아때렸습니다. 왼쪽 멀리 뻗어갑니다. 좌익수 뒤로 조수행 따라갑니다. 잡았어요. 좌익수 조수행 팀을 위기에서 건져냅니다. 이렇게 이닝 종료. 6회 초 키움의 공격 한 점을 뽑아냅니다. 네, 이런 걸 많이 씁니다. 높게 골라내고 있는 박준영 볼넷으로 출루합니다. 볼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두 타자 연속 볼넷 투구수가 좀 많이 늘어나기는 했는데
올 시즌 얼마나 준비했는지가 사실 경기에서 나오거든요. 네네. 잡아 당깁니다. 왼쪽으로 뻗어갑니다. 좌익수 잡지 못합니다. 원바운드 펜스 강타. 2루 주자는 득점, 그리고 1루 주자는 3루까지. 허경민의 1타점 적시타. 다시 한 걸음 도망갑니다. 스코어는 14-7. 더 올립니다. 왼쪽으로 좌익수 중견수, 중견수 예진원 잡았습니다. 이렇게 3아웃. 두산 마운드는 김명신 투수로 교체도 했습니다. 시즌 9경기 4홀드 기록, 3.0의 평균 자책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꼬마는 평생 이제 두산 팬이 되겠죠. 받아 때렸습니다. 좌중간 뻗어갑니다. 중견수 잡지 못합니다. 원바운드로 펜스 강타. 순식간에 1루까지. 선두 타자가 2루에 들어갑니다. 받아 때렸습니다. 좌중간 중견수가 추격합니다. 정수빈 잡았습니다. 2루 주자 발이 묶였네요. 뭐 수비 범위를 보여주는 김희집 선수이기 때문에 예. 사실상 2&2 스윙 삼진. 초구 스윙 스윙 노볼 투 스트라이크 들어갑니다. 루킹 삼진. 이닝 종료. 잘루 2루. 자 이제 8회 초인데요. 두산 베어스는 최지강 선수가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뭐 이승엽 감독 입장에서도 외국인 원투 펀치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아쉬움을 드러냈거든요. 예. 자, 첫 타자에게는 볼넷을 내줍니다. 이용규 선수가 키가 아주 큰 선수는 아닌데 백 끝에 걸렸습니다. 어려운 바운드를 잡았고 1루에 던집니다. 1루에서 아웃입니다. 그 사이에 고영훈은 2루까지. 3볼 1 스트라이크. 자 지금은 좀 높았군요. 볼입니다. 할 때 사실 실점을 하게 되면 자 송지훈 선수 초구를 때렸습니다. 돌아서면서 자 늦었어요. 1루 1루에서도 세이브예요. 1루 세이브 1루 세이브. 자 지금은 2루수 전민재 선수인데 아 판단이 조금 늦었습니다. 빼지 못했다면 예. 확실하게 1루에 대해서 송구에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네.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렇군요. 받아 때립니다. 센터 쪽입니다. 중견수 정수빈 잡았어요. 3루 주자 출발. 3루 주자가 홈으로 들어옵니다. 최주환의 희생플라이 한 점 따라갑니다. 14-8. 다수계는 주성원 초구 스트라이크. 떨어지는 볼 스윙. 결국 볼넷이 있었잖아요. 네. 가운데 들어갑니다. 루킹 스트라이크. 최주환의 희생플라이 한 점을 따라가는 기움효로즈입니다. 박준영 선수의 타석입니다. 왼쪽으로 뻗어갑니다. 좌익수 뒤로 따라갑니다. 이 타구는 담장 쪽입니다. 담장을 넘었습니다. 박준영의 솔로 홈런. 이 선수가 왜 최고 기대주였는지 이 홈런을 통해서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타석에 사실 아웃이 됐을 때는 자기 스윙을 하지 못했는데 네. 이 안타, 2루타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타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잡아 당깁니다. 3루수. 자 공을 떨어뜨리면서 양석환이 1루에 들어갑니다. 이 오늘 경기 두산 베어스의 타격 지표를 봤을 때 예. 밀어냅니다. 타구 오른쪽 우익수 앞에 안타. 1루 주자는 2루까지. 박계범 선수가 대주자로 들어왔네요. 찍어 때렸습니다. 이 타구가 내야를 뚫어냅니다. 2루 주자 3루 돌아서 홈으로. 홈으로 들어옵니다. 양의지의 1타점 적시타. 양의지도 오늘 3안타 3타점. 지금 21안타는 공동 2위 기록입니다. 받아 때립니다. 오른쪽 우익수 뒤로 따라갑니다. 탑장 탑장 잡지 못합니다. 잡지 못했어요. 2루 주자 3루 돌아서 홈으로. 1루 주자도 3루.
1루 주자는 3루에 멈춥니다. 조수행 1타점 역시 2루타 또 한 점을 도망갑니다. 지금 두산 선수들은 마치 오늘만 기다린 선수들 같아요. 네, 뭐 앞선 주중 경기 3연전에서 22 스윙 삼진 이닝 첫 번째 아웃카운트입니다. 예. 오 볼이 튑니다. 3루 주자가 홈으로 들어옵니다. 3루 주자 득점. 대주자 나갔던 이우찬 선수가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보신 거죠? 맞아요. 예. 백 끝에 맞았습니다. 왼쪽으로 좌익수 이용규 잡아냅니다. 3루 주자 출발. 홈으로 들어옵니다. 헨리 라모스의 희생플라이 타점. 네, 이런 기록이 이제 두 번, 세 번 나올까 말까 하단 얘기거든요. 자, 높게 떴습니다. 좌익수. 이용규 잡았습니다. 3아웃. 두산 마운드는 정철원 선수로 교체됐습니다. 시즌 10경기 6세이브 5.19의 평균 자책점 기록 중입니다. 네. 네, 마무리로 보직을 바꾸면서 너무 빠른 공에만. 자, 라인 안쪽입니다. 이원석의 타구 외야 펜스까지 선두 타자가 득점권에 들어갑니다. 노아웃 주자는 2루. 그러니까 너무 빠른 공에만. 얘는 이제 젊은 축에 속하는 코치고 현역 시절은 빨랐으니까요. 센터 쪽 중견수 잡아냅니다. 2루 주자 이원석이 3루까지. 네. 예. 떨어지는 볼 스윙 삼진. 이제 투아웃을 통해서 라이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3루 쪽 땅볼 1루에 길게 던집니다. 이렇게 경기 종료. 최종 스코어는 19-8. 두산 베어스가 3연패에서 탈출하고 이번 시즌 최다 득점 신기록을 작성합니다. 연패 기로에 놓여 있었던 두 팀의 주말 시리즈 첫 번째 경기. 오늘 경기는 두산 베어스의 완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